격하게 표현을 하자면 말장난이 있지 않을까. 신내림을 받아서 내가 이득을 취할 수 있게 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, 저는. 계속해서 뭐 진짜 매년마다 이슈되는 건데요. 신내림이라는 게 계속 이슈가 돼요. 네. 신내림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흔한 수법이 있을지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진짜 솔직하게. 흔한 수법이요? 네. 저는 이게 좀 격하게 표현을 하자면 말장난이 있지 않을까. 이게 실제로 네. 제가 경험한 바로는 네. 제가 지금 첫 번째 어머니, 두 번째 이제 아버지 네. 지금은 이제 정말 좋은 신어머니 다시 만났어요. 지금 앞에 두 번을 실패했을 때 아무래도 애동이다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. 이 애동이어서가 아닌 것 같아요. 이거는 그냥 무상의 개에 들어오는 순간에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봐요. 그리고 또 점집에 가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조금 간절하기 때문에 그쵸. 그 마음을 좀 더 이용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. 그 간절하니까 네. 내가 지금 당장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네. 나 좀 도와주세요 했을 때 그 사람 말이 정말 내가 좀 위로가 된다든지 아 내가 좀 정말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당연히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조금 생길 거 아니에요. 네. 그러다 보니까는 그 믿음이 조금 더 쌓이면서 거기서 조금 말로써 이렇게 네. 유도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. 좀. 그러니까 물론 사실 뭐 그런 건 진짜 신뢰를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. 신뢰를 받아야 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. 네. 근데 사실 신뢰를 안 받아야 할 사람도 있거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요. 네. 제 지금 이전에 네. 가졌던 그 직업이 충분히 이제 태워갈 수가 있어요. 태워간다는 표현이 저는 어떻게 그러니까 굳이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? 굳이 안 받고도 자기의 직업을 그쵸. 이제 나랏밥을 먹고 이러면은 조금 더 그게 눌러지는 게 있어요. 신기가. 네, 네. 그래서 굳이 신의 길을 안 가도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. 네. 그 제가 이게 그런 경우였는데 네.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알아봤었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좀 더 뒤에 받았어도 됐어요.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기간이 있었던 거죠. 저한테는. 네. 좀 길으면 2년? 이 정도의 기간이 있었는데 저는 땡겨받은 거예요. 그래서 좀 한편은 다행인 부분이 있지만 이제 저처럼 이제 굳이 기간 동안에 안 받아도 되는 거잖아요. 근데 이제 넌 받아야 돼. 너는 신기가 있고 네. 너는 점지가 됐어. 이런 이렇게 다이렉트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. 정말 뭐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어요. 다른 분들에게는 어떤 말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무당분들은 네. 그런 말로 속에서 그 사람들을 좀 이렇게 무당의 길로 갈 수 있게 나쁘게 표현하면 이제 신내림을 받아서 내가 이득을 취할 수 있게 네. 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, 저는. 사실 제 주변 사람들도 점사를 보러 간 적이 있는데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 네. 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. 선생님들께서 진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진짜 신내림을 받아야 돼서 받으라고 하는 건지 이거를 구별하는 거. 이 능력은 어디서 키워야 될까요? 일반인이요? 그렇죠. 아, 그거는 본인이 어떻게 그럴까요? 할 수 없나요? 네, 그러지 본인이 어떻게 이게 글쎄 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. 알 수가. 근데 만약에 정말 내가 갔는데 나 내림 받으라고 하더라 이런 얘기를 들으셨으면 다른 데도 정말 많이 가보셔야 된다라고 봐요. 그리고 분명히 정말 받으셔야 될 분이라면 시켜서 끌어주셔서 정말 점집을 간다든지 자수잠수 그 점집 안에서도 정말 신께서 보셨을 때 이 사람은 정말 믿을만 좀 괜찮은 것 같다 너한테 괜찮은 사람이다 얘는 좀 괜찮을 것 같다 뭐지 거짓말할 것 같지 않다 너를 뒤통수 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은 그분한테 뭔가 끌릴 수 있는 거를 해주실 거예요. 조상님도 그래요. 정말 만약에 아닌데 내가 받을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은 조상님께서 도와주셔요. 이거는 제 그냥 생각일 뿐입니다, 여러분. 어쨌든 선생님 의견이에요. 선생님. 제 의견이고요. 네.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네. 그 자리에서 만약에 안 받아도 될 분이 만약에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정말 콧방귀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네.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러질 수도 있는 거고 네. 되게 여러 가지의 신호를 주실 것 같아요. 제 생각엔 그래요. 조상님이 자기 자손이 여기 와서 나쁘게 얘기하면 사기를 맞기를 원할까요?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, 저는. 그렇기 때문에 아기를 지켜줄 자손을 지켜주기 위해서 좀
못 가, 뭐안 가게 된다든지 뭐 예약을 취소가 된다든지 갑자기 아니면 내가 취소가 될 만한 이유가 있다든지 그러면은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갑자기 그랬다는 거는 그런 식으로 뭐 이렇게 도와주시는 게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가야 될 사람은 가야 되고 안 가야 될 사람은 안 가도 돼요. 네. 알겠습니다. 너무 힘드니까.